일단 씨하고 예. 두 명이 그 미리 와 있는다고. 예. 그 정도 될 것 같아. 아무래도 그래서 말 나온 김에 근데 그 옆에 집을 일단은 없는 게 나을 빌려야 될 거. 그래. 생각.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그런 비용이 맞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정대로 그때 물때가 조금 빠른 것 같아요. 물때가 빠라서 일찍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또 그동안에 당진 현장에서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도태현 소장님이 전화도 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또 스님하고 또 같이 당진 가서 만나고 뭐 여러 가지 거의 이제 한 달 가까이 됐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박태현 소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 상황을 예, 조금 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아까 듣긴 들었는데 직접 말씀. 그간에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그 노력의 대가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 발전소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올해서 예산이 다 소진돼서 없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해주었다고 그래요. 좀 그렇고 그 지역 그 우리 행사하는 그 동네가 성문면인데 성문면에 그 개발위원회가 있는데 그 개발위원회도 발전소에서 민원관계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받거든요. 예. 그런데도 그쪽에서도 처음에는 도와줄 것 같이 얘기를 하더니 결과로는 거기도 내년부터 도와준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돼서 어떤 지역사회에서 도움받는 거는 어렵고 어떤 또 개인이 개인 복지가가 자기 성의를 표시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경비는 좀 개인이 좀 부담해 주겠다는 분이 나타나셔서 아주 올 행사를 진행하는데 나름대로 그 주관하는 동네 사람으로서 아주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거는 그 정도고요. 자세한 얘기는 좀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선생님께서 좀 아니, 하실 것 같아요. 사투리 그 무슨 모든 일이 다 그렇긴 합니다만 계획대로 보기는 어렵고 이런 행사는 지역에서는 이제 관이 계획을 해야 되고 지역 경제인들이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 행사의 그 소위 목적, 정신, 향후에 전개될 어떤 상황들을 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우리 박 소장님께서 아마 고심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또 현실이고 우리가 3회를 이제 하고 나야 거기서 또 좀 다른 어떤 모습들이 보이지 않겠나는 것이 이제 예상하는 대로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마시고 그 점에서는 박 소장님이 뭐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박 소장님은 제 향토인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진행할 중심인물이시기 때문에 뭐 너무 그렇게 그 일하신 거라도 누가 아무도 씹을 수 없으니까 힘내시고 박수 한 번 더 해주십시오. 그 이제 박 소장님의 그 친구가 되는 분이 음양하고 뭐 그 천막하고 또 그 현수막을 한 다섯 개를 동네에다 지역에다 걸겠다고 그걸 또 후원을 해주시기로 했답니다. 근데 그것만 해도 그건 대단한 성과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분 가문의 대대로 아주 축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이렇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지역에 계셨기 때문에 또 행사가 좀 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지금 지역의 정보가 우리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종교적인 문제가 좀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에 의해 이제 너무 불교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리고 또 뭐 무당인지 아닌지 뭐 이런 분들도 비슷한 사람들이 와서 했다 하는 이런 잘못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 이제 지역사회 정서인데 그래서 그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의 불교적인 것은
수덕사라는 그런 그 우리나라의 5대 총림에서 불교적으로 그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이래저래 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또 이제 잘 모르는 분은 그런데 그래서 요번에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 이제 나눈 바가 뭐냐면 각 종교의 다른 분들도 참여해서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천도교가 이제 나오실 것 같고요. 또 그 지역에 이제 개신교도 여러 세력들인데 그 중에 이제 또 그 지역에 잘 유대와 관계되는 그 기독교 개신교 쪽에서 아마 나오실 것 같고요. 지금 접촉을 박재진 소장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불교가 이제 또 불교는 아까도 스님 얘기하셨습니다만 어제 총리가 하는 수덕사 방장월이 나온다는 건 불교사 쪽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저 각 종교가 조화롭게 같이 가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영혼들도 아마 좋아하지 않겠나 이 생각이 있어서 그건 금년 3회부터 이렇게 성사되는 걸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 우리 안 고모님 저 신양 그 그분이 장로시라고요. 신양. 네, 그분 장로인데 접촉은 일단 했답니다. 했는데 이제 또 뭐 그분 쪽에서 이제 목사님들 모시고 나와도 좋고 또 예, 후배들 좋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큰 종단이 네. 있답니다. 뭐 장로교라든지 감리교라든지 지역 종단이 있으니까 거기 이제 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참석을 해야 이제 그 좋단 말이야. 기억민들도 오고. 아, 그래서, 지역에서. 아, 그래서 그렇게 접촉을 하고 이제 계셔 이제 계시니까 왜냐하면 그 그게 뭐 아까도 제가 일단 무슨 무속이니 뭐니 이딴 소리를 또 이제 그 커버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정교적인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접촉을 네. 일단 현재 그럼 예화 목사님 이번에는 좀 그걸 하셔야 되는데 저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한번 그걸 하신다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당진이 중요하거든요. 예. 당진 현재 현지가 중요하다. 그 지역인데 신교장의 아버님이 계시면 예. 정말로 더 가까이 있는데 예. 동네 시간 떠나오나 해서 정말 양반도 기대됐어요. 예. 신교장 선생님 을 선친께서 거기 그 교회를 설립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방에서는 예, 예, 예. 그 기독교에서는 원로셨는데 그래서 지금도 신교장 선생님께서 그 교회에 관여를 하고 있으시니까 아, 그런 뜻이죠. 예,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신교장 선생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해주신다고 그러면 그거 이상으로 안 되면은 예, 다른 그거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그래서 이제 이왕 모사를 모시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 우선 이제 당진을 위주로 하고 예. 예. 그 불교 행사 좀 길기 때문에 예. 기독교도 두 분이 하셔도 될 것 같는데 짧게 마시면 그래서 왜냐면은 천주교나 기독교는 제의식 근데 천주교가 있습니까? 아 천주교에서 도와주신다고 그랬어. 천주교 도와주고 예예 예, 예. 그럼 당진에 기독교 목사님이 오시고 예예 예, 예. 지금 그럼 확정이 될 수 있습니까? 예예 예. 확정 오셔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천주교 기독교가 된다고 하면은 그 지역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지역에서 하는 게 좋죠. 네, 지역에서 해서 그럼 이번은 지역에 일단 네. 이번은 지역 위주로 가야 됩니다. 네, 그렇게 네, 내년에 조금 그걸 한다 하더라도 목사님은 조금 이번에 네, 양보를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우리 목사님은 심령 기도가 가능하니까 아니, 저는 뒤에서 딱 하셔도 밤에 네, 밤에 저 스님 할 때 기도할 때 예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다. 저 일본 예. 일본에서도 온 사람들이 오고 예, 전략 기도에 좀 전략 기도를 예. 전략 기도에 이어온 목사님 이죠. 예, 그럼 예. 스님하고 같이. 예. 이게 저도 뭐 몇십 년을 전국에 다니면서 행사를 많이 했는데 이 지역민들이 잘못 오해하거나 뭔가 생각 잘못하면서 행사가 막 어그러진 게 너무 많아. 지역분이 제일 중요해. 네, 지역분들 아주 그분들이 지역분들한테 사실은 우리도 전하 고모님이나 회장님 나그네 나그네 강진이란 나그네 나그네가 그 지역분들을 뭐 어쩌고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일단 합의가 잘 됐다고 보고 어떻게 벗어나니 좀 예. 하고 이제 그러면은 그 이제 기독교 대표 천주교 대표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예. 넣어가지고 예. 불교식을 하기 전에
그 반장 선임이 먼저 법을 하시고 가셔야 돼요. 예. 지금 이렇게 아까 얘기는 그 얘기 좀 봤어요. 순서를 이제 이 불교 의식이 아무래도 좀 큰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도 한 시간을 줄여야 돼요. 아니,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다른 이제 종교들 먼저 이렇게 하시고 이제 하자는 얘기가 나와서 하니까 그 그거 끝나고 계속 저 불교 행사들이 기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그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인데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불교 의식 하기 전에 방장님이 법어 하는 것보다 법어를 먼저 하고 기독교 기도하고 저 천주교 기도하고 불교식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 방장님 법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요. 예. 방장님이 예. 제일 먼저 그럼요. 저 법어를 하셔야 법어를 제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저기 저 한 게 없어요. 신부님하고 예. 또 예. 그다음에 그, 목사님하고 하고 예. 그다음에 예. 불교식에서 상관없어요. 예. 제가 네. 그래서 불교식을 예. 큰 스님이 먼저 해야지. 네. 아까 저 선생님께서 그래서 이제 의견이 조절이 됐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그러나 회의는 우리가 회의해서 회의를 같이 가령 뭐 지난번에 이건우 회장님께서 불교의 원로 불교의 원로이시면 또 사회적 지도층으로서 그 참 어려운 말씀을 토로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사실 그 이제 세상을 향한 큰 경책인데 그 불교인이 또 했다는 식으로 또 얘기가 들리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조심스러워. 그런데 그 지역 정서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 수덕사는 그 지역 내내 있는 큰 그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명찰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뭐 그걸 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 그분이 원로시고 또 중요한 분이니까 그분 방장으로는 먼저 법으로 하시고 나서 이제 천주교 기독교 그렇게 하고 좀 행사가 좀 기니까 이제 오영수님이 이제 그렇게 하는 식으로 그래. 그렇게 하는 걸로 여기서 좀 네, 통과시키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저 그 불교식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냐면은 그 이번에 내가 3일 기도를 딱 해보니까 이건 내가 주관을 해야 된다고 또 들어와요. 그 의식 자체를. 그래서 제가 그 제 이제 마천동에 사는 그 비구니 스님 제대로 그 배웠으니까 그 비구니 스님하고 내가 이제 그걸 팀을 짜려고 그래요. 네, 사실 뭐 그 이제 공원사 보너 스님 그 무슨 스님입니까? 그 선생님도 고해 예, 고해 고해 선생님도 생각을 했고 저 부산 혜진 선생님도 생각을 했는데 그 무형문화재 예 그거는 이제 문화재 이름이고 이 그 자체의 그 이 원력하고 그게 이 바로 맞아떨어지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3일 동안 제가 확실히 기도를 딱 하면서 결국은 이게 내가 직접 추원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한 결과 이거 한 두 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잘라 그래요. 짜가지고 예, 차라리 의미를 잘 아는 분들이 작년에 한 선생님 계시니까 그 선생님하고 저 기부선생님 두 분 불러가지고 그리고 마침 그 좀 에너지가 맞는 선생님이 제가 저 인연이 됐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되겠다 싶어서 여기에 뭐 짜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한테 맡기시고 그러면은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고 시간도 줄이고 방영선생님이 뭐 상황 따라서 그걸 보고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 방영선생님이 선택을 맡기고 모든 기도 모든 그 추문에 제일 처음으로 방영선생님이 거부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된 것 같습니다. 고려 보게 돼서 좀 참여를 했습니다. 준비되니까 이런 얘기를 꼭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모든 사회에 중요한 것은 정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도 계시고 천주교도 계시고 다 계시잖아요. 그런데 역사성을 본다면 우리나라 9700년 역사 속에 불교라고 하는 역사가 어떻게 보면 현재로 봐서는 17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다른 종교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격하시켜서 드리는 말.
1400년 전 행사를 할 때 우리가 그 당시의 역사를 보면 불교가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이 나라를 이끌어갔을 때예요. 불교 정신이. 그리고 일본만 하더라도 그렇고 중국만 하더라도 그렇고 현재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백제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불교국으로서 삼국이 다 고구려, 신라, 백제가 다 불교 종주국이에요. 이제 그런 그때의 환경에서 보면은 자기의 조상들인 백제인이 지금 멸망하게 됐으니까 조상 지키기 위해서 일본 군대가 2만 명이 온 거예요. 팔달은 거기에서 있는 거 아니에요. 라당연합이 왜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 와서 목숨을 바칩니까? 그건 종교적으로 보면 그건 불교에 상당한 영향이 그때 있었던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그러면 이번에 이 행사가 1400년 후의 행사라 하더라도 행사 자체는 시대에 따라서 기독교도 가톨릭도 또 더군다나 통일교도 있고 다 있으니까 참여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이 시대에는. 그러나 행사의 주 행사의 정신은 불교 정신으로 그 희생된 만여 명이 희생된 그분들을 추원도 하거나 위령하거나 이 일은 불교 아니면 안 돼요. 다른 분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추원도하고 그분들을 위령하고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행사를 사실상 다른 행사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스님이 바로 그런 정신 때문에 앞장서는 거고. 그러니까 1차적인 식순에 의해서 다른 거 신경 쓸 수 없어요. 먼저 기본적인 의식은 갖추는데 먼저 추모의식을 제대로 하나 하는 거예요. 지켜을 추모의식을. 일부. 네, 일부로 해서. 그래서 거기에는 그 추모행사의 제일 어른이신 지역의 어른이고 종교의 어른이고 장관 수독사가 방장 스님의 법은 당연히 어른으로서 돌아간 분들을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그 어른이 법문 한번 하심으로서 다 극락 왕생 아주 하실 수 있도록 큰 법문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회식을 선언을 하면은 행사가 제일 중요한 게 대회장이 어떻든 주인 아닙니까? 대회장 인사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종교계 대표가 나와서 불교 법문을 하시고 캐드릭 신부 나오시고 목사 나오시고 그렇게 해서 해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전도의식이나 위령의식은 별도로 2부로 아니 2부가 아니라 이제 제2의 1부 시작을 해서 1부 끝나놓으면 그 뒤에 바로 이제 예, 의식으로 2부로. 그렇죠. 보면 이제 2부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하면 된 거고 그 외에는 3부로 해서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3부로 하는데 되도록이면 시간을 좀 줄여가지고 스님이 다 맡으시고 오늘 2부에 다 맡으시고 핵심만 가지고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주 정말 제대로 3부까지 잘 마치는 것이 우리가 이번에 해야 할 행사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건 이제 우리 단상이 잘 알아요. 이제 행사를 몇 번 해봤으니까 이 말씀을 하면 자기는 그게 머릿속에 다 지금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